오늘은 2월 13일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네 가지 밭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깨달음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9절 말씀 보니까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길가에 뿌려진 씨 이렇게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뭇 충격적인데요. 같은 공동체 안에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왜냐?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대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인데, 전부 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깨닫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들이라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 돌밭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내려가기는 해요. 말씀에 반응도 해요. 그런데 곧 이 밑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밭은 그 마음의 환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죄인인지라 다 어려움이 있어요. 평생토록.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뭐냐?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분들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 말씀 다 소용없어, 믿음이 뭐가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는 안 살아있나 보다 하면서 그냥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분들은 열매가 맺히기가 어렵다. 믿음의 뿌리를 이기려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 믿음의 뿌리를. 그 환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며 참아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돌밭에서 좋은 밭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나오는데요. 22절에 가시떨기 밭이 나와요. 가시떨기 밭은요, 가시나무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 내려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있고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근데 뿌리는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성장하는데 가시나무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것은 어떤 거냐면 환경적인 요인의 문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말했던 길가 그리고 돌밭,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고 환란이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만 이 가시떨기 나무 밭에 있는 것은 외형적이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즉 세상의 재물의 문제,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기간에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항상 견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심겨진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23절을 보게 되니까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내가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밭에 숨겨진 이 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을 내 삶으로 그냥 투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열매가 하나, 둘 맺어지게 되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즉, 좋은 밭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깨닫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김으로 그대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삶으로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가라지 비유를 하셔요. 24절부터 26절까지가 가라지 비유인데, 가라지는 개인에게도 생길 수 있지만 공동체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식물은요, 성장할 때 보면 어릴 때는 곡식과 잡초와 이게 비슷해갖고 어떤 게 곡식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놔둬라. 다 성장할 때까지 놔둬라. 다 성장해 보면 곡식은 이렇게 생기고 잡초는, 가라지는 이렇게 생기니까 그때 뽑아라. 왜냐하면 미리 뽑아버리면 잘못 뽑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칠까 봐, 여러분들이 어려워질까 봐, 힘들어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환난과 문제와 재물의 염려와 고통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염려해 주셔요. 걱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어가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진짜 신앙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